섹션 6번 스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루트 브릿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스위치가 여러 개일 때 스위치 상호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루트라고, 자신이 메인이라고 생각해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내게 되면 루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정보가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스위치에는 부하가 걸리고 통신이 원활히 되는데 좀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루트 브릿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출제 유형 26번을 통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루트 브릿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제 유형 26번 주어진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참조하여 스위치 2를 루트 브릿지로 설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스위치 2를 선택하시고 CLI를 누른 후 엔터를 칩니다. 역시 enable EN 치시고 CONF 칸 띄고 T 명령을 입력하실 때 스패닝 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여러 대 연결되어 있을 때 가지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스패닝 트리라는 명령어를 쓰는데 약자 스팬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팬 VLAN 현재는 VLAN 번호가 없으므로 기본 VLAN 1에다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VLAN의 약자 VL을 쓰고 기본 VLAN 1번을 썼습니다. 이때 priority라고 해서 데이터 값이 4096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4096이라는 걸 쓰기 전에 priority의 약자 PRI를 쓰시고 기본값 4096비트 요것을 치시면 요 S2 스위치 2에 루트 브릿지가 설정이 돼서 통신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번 포트 패스트와 3번 포트 시큐리티 두 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트 패스트다라고 하면 포트가 빠르게 라는 어떤 명령어로 쓰는데 이것은 스위치에 PC의 KPC를 연결함과 동시에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PC를 케이블에 즉그 스위치에다가 끼고 잠시 시간이 흘러야 통신이 가능한데 요 명령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은 선을 연결함과 동시에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에서 EN CONFT를 치고 INT F0/0번 포트에다가 스패닝 트리의 스팬이라는 약자를 쓰시고 포트 패스트의 PORT를 치고 엔터를 치면 포트 패스트 설정이 끝납니다. 이때 포트는 문제에서 지정된 포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약자 스팬 포트를 익히시면 되고 세 번째 포트 시큐리티 그러면 일단 보안이란 뜻입니다. 보안 이때 이 포트 시큐리티는 약자 PORT를 쓰면 됩니다. 포트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스위치 포트에서 읽어드릴 수 있는 맥 어드레스의 그 개수.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PC가 생산될 때 고유한 번호가 있습니다. PC 내부를 열어보시면 이 PC의 고유한 주소 이것을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이맥 어드레스의 개수를 제한하거나 또는 맥 특정 맥 어드레스만 접근을 허용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포트 시큐리티의 약자 PORT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명령어를 입력할 때 이와 같이 스위치에서 EN CONFT를 치고 지정된 포트로 이동된 다음에 SW 그러면 스위치 포트의 약자고 MO 그러면 모드의 약자고 ACC 그러면 액세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실기시험에서 이렇게 간단한 약자 명령을 입력해도 다 통신이 가능합니다. SW, MO, ACC 그 다음에 SW 스위치 포트
포트 시큐리티의 약자 PORT라고 치고 엔터를 치신 다음에 SWPORT 여기 맥스라고 하는 것은 맥시멈 최대 요거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한 명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1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1. 그 다음에 스위치 포트 여기 VIO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에는 원래 명령어가 있습니다. Violation 해서 변화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문제를 풀때 약자 VIO를 쓰시고 SH는 shutdown, no shut 할때 쓰는 SH입니다. 그래서 연결 변화가 있으면 즉한 대만 연결해야 되는데 두 대, 세 대가 들어오면 포트는 자동으로 셧다운 끊어져라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수 제한하는 거고 또한 특정 어드레스를 제한할 때는 똑같이 쓰되 요게 맥의 숫자 대신에 여러분들이 찾은 맥 어드레스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는 방법은 PC를 클릭하시고 핑 테스트 할 때처럼 PC 프롬프트에서 IP config 칸띄고 슬래시 all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요맥 어드레스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입력하면 특정 맥 어드레스를 제한하는 그러한 보안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포트 패스트와 포트 시큐리티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04 VLAN 설정. VLAN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랜인데 사용자가 많고 스위치가 늘어남으로 해서 통신하는데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상의 논리적으로 분할된 스위치를 우리가 VLAN이라고 합니다. 해서 스위치에 연결된 장비들이 불필요한 정보를 수신하거나 송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출제 유형 27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VLAN에 대한 입력 방법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참고하여 VLAN을 설정하시오. VLAN 10의 이름은 VLAN 10, VLAN 20의 이름은 VLAN 20 해서 출제 유형 27의 도면을 불러내면 이와 같이 되고 본 문제를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보는 과정에서 한 가지 오류가 좀 있어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포트 번호를 현재 도면에서는 PC 여기 15개짜리 엔지니어 PC VLAN 10이 포트 0/2번에 연결되어 있고 VLAN 10 MKT라는 요것은 F0/3번, 그다음 오른쪽 건 VLAN 4, 포트 4번에 연결되어 있고요. 위로 올라가는 게 1번인데, 문제를 풀면서 답안지에는 번호가 잘못되어 있으니, 저는 요 수정된 도면으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풀이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위치에 입력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눌러주시고, CLI를 누른 다음 엔터를 칩니다. 자, EN CONFT. 자, 맨 처음에 VLAN 번호를 입력합니다. VL 번호 10. 현재는 여기에 이름이 있습니다. NA 이름은 네임이지만 NA 약자를 쓰겠습니다. 이름은 대소문자 구별을 꼭 해야 됩니다. VLAN 빼기 10. 그 다음에 VLAN 한 띄고 20 역시 이름 NA 이름은 대문자로 VLAN 20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번호와 이름이 입력이 됐고 이 문제에서는 10과 20만 있으므로 PC가 3개일지라도 2개만 입력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은 교재에서 EXIT를 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냥 연속해서 입력을 해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니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입력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번 포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INT 포트번호 F0/2 이렇게 하면 인터페이스 그래서 F0/2번이 접속이 됐고 연결 그러면
약자를 쓰겠습니다. 스위치 포트의 약자 SW 간띄고 모드의 약자 MO 간띄고 액세스의 약자 ACC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위치는 연결 상태로 바뀌고 이 포트에다가 VLAN 10을 할당하기 위해서 SW ACC VLAN 번호 10 쓰면 2번 포트에 VLAN 10이 할당이 됐습니다. 자, 역시 3번 포트도 VLAN 10을 할당해야 하므로 3번 포트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 포트 번호 F0/3 연결 SW MO ACC 여기에 VLAN 10을 할당하겠습니다. SW ACC VLAN 10 해서 포트 번호 2와 3이 각각 같은 VLAN 10이 할당이 됐고 이제 마지막 3번 포트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 F0/3 SW MO ACC SW ACC VLAN 20 해서 3번 포트에 VLAN 20을 할당하는 이러한 것을 출제해 유형 27번을 통해서 한번 입력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인터 VLAN과 3번 트렁킹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 VLAN이라고 하는 것은 PC0, PC1, PC2가 각각 VLAN 번호가 있습니다. 이 VLAN 번호가 있음으로 해서 이 라우터에서 좀 더 소통이 잘 되도록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합니다. 따라서 VLAN 번호가 10일 때는 원 포트 번호에 0.10, 20일 때는 0.20, 30일 때는 0.30 이렇게 해서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하고 주소를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하면 이 라우터를 통해서 PC들이 서로 통신이 되게 설정하는 것을 인터 VLAN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 중간에 디스크립션이라는 말은 일종의 VLAN 10이 여기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로서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잘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10번, 20번, VLAN 30번에 이와 같이 서브 인터페이스 구성을 해서 PC0, PC1, PC2가 통신이 되게 하는 것을 인터 VLA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후에 문제를 풀 때 거의 이러한 방법을 계속 쓰므로 그때 직접 입력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한 것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트렁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렁킹. 자, 트렁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VLAN 10, VLAN 20, VLAN 30들의 이 PC들이 이 스위치를 통해서 이 라우터로 연결되게 하는 것으로서 스위치에서 나가는 포트 24번이 있으면 24번을 접속을 해서 트렁크 약자 TR이라는 명령을 써서 SWMOTR을 쓰면 이 PC들이 위로 연결되게끔 이 24번 포트에 설정이 되고 핑을 돌기 위해 즉 데이터가 전송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개 명령은 필수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 VT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TP는 스위치가 많을 때 하나의 스위치를 서버 모드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클라이언트 모드로 관리하면서 스위치들을 VLAN별로 관리하기 쉽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VTP 모드를 사용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출제 유형 28번을 통해서 출제 유형 28번 VTP를 한번 입력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참고하여 스위치 0을 VTP 서버 모드로 설정하고 나머지 스위치는 클라이언트 모드로 설정하시오. 단 스위치 간의 VTP 패스워드는 VTP 패스, 도메인은 VTP 테스트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스위치 0번을 클릭해서 열고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엔터를 치신 후
ENCONFT. 자, 여기서 VTP 버전이 2입니다. 그래서 VTP 버전은 약자 V를 쓰고 칸 띄우고 숫자 2를 입력합니다. 자, 도메인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VTP 칸 띄고 DOMAIN VTP 문제에서 주어진 건 테스트. 이렇게 도메인 이름을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저 입력한 거에 대한 설명 메시지가 밑에 한 줄이 뜹니다. 암호를 입력합니다. VTP VTP PASS PASS 문제에서 VTP VTP PASS 라고 암호를 지정해 줬으므로 치면 또 역시 암호를 지정한 거에 대한 메시지가 뜨게 되고, 이제 24번 포트를 접속해서 트렁크 설정을 하면 됩니다. INT 포트 번호 F0/24 트렁크 명령 SWMOTR 해서 맨 위에 스위치형을 여러분이 설정을 했는데 서버 모드를 하지 않아도 서버 모드로 지정이 되며, 아래쪽에 두 번째 스위치를 눌러서 차를 띄우고 클라이언트 엔터 치고 ENCONFT라고 입력하고, 이제 나머지 두 개 스위치는 클라이언트 모드입니다. 어쨌든 VTP 버전 2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모드를 해도 되고 VTP 모드 MO 모드는 클라이언트 C L I E N T 해서 아래에 클라이언트로 세팅됐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 도메인을 설정하겠습니다. VTP 도메인 DOMAIN VTP 테스트 VTP TEST. 자, 역시 이 설정 메시지가 뜨고 암호 설정을 합니다. VTP PASS VTP PASS 해서 역시 암호 설정 메시지가 뜨고 24번 포트를 접속해서 INT F0/24 트렁크 설정합니다. SWMOTR.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트렁크를 하면 포트가 연결 설정이 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자, 스위치 1번 창을 닫고 마지막 스위치를 눌러서 역시 클라이언트 모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CLI 누르시고 엔터 ENCONFT 역시 버전을 지정합니다. VTP 칸 띄우고 버전이 2다. 자, 도메인을 모드가 클라이언트니까 VTP 모드 MO CLIENT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도메인을 설정합니다. VTP VTP DOMAIN 도메인 VTP 테스트 TEST. 다음 암호를 설정합니다. VTP PASS VTP PASS 역시 트렁크 설정을 위해서 24번 포트로 접속을 합니다. INT F0/24 SWMOTR. 이상 여러분들이 그 VTP 설정하는 걸 배웠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6번에 가시면 디폴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폴트 게이트웨이 스위치의 주소를 입력하고 나서 마지막 줄에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스위치의 주소 입력을 하는 단계에서 좀 더 디폴트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섹션 6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